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타 브랜드 깁슨. 깁슨을 대표하는 기타 모델들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지만 연주자들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기타를 꼽으라면 오늘 만나는 두 대의 기타를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모델 중 가장 깁슨다우며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꿈의 기타로 불리우는 커스텀샵 네. 1959 레스폴 스탠다드와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깁슨 커스텀샵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깁슨의 전통과 철학 그리고 그들의 가장 들려주고 싶은 사운드를 고스란히 재현한 두 대의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전하 은총 씨나 가장 사랑하는 기타 브랜드 맞습니다. 이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아니었지만 5957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형님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58 히스토릭 같은 경우는 58, 59, 60 그리고 57 골든탑 그리고 57 블랙뷰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68 히스토리 네.
이렇게 바타넥. 예, 사용을 지금 해봤습니다. 일단 히스토릭만 6개의 라인인데 네네네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스탠다드는 모델별로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고 할로우 바디 같은 경우도 355랑 335는 가지고 있었어요. 335는 두 대를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깁슨만 10대 넘게 소장하셨네요. 넘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처분하시고 팔고 장가갔죠. 아, 깁테크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한 대를 남기고 그 10대가 넘는 기타를 다 팔았으면 제가 깁슨 레스폴 커스텀을 정말 좋아해서 깁슨 레스폴 커스텀은 색깔별로 최대 많이 갖고 있을 때 4대 가지고 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팔고 나서 목돈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 4,000 정도를 마련하고 깁슨만 팔아서 네. 깁슨이랑 기타들 다 팔고 제가 이제 기타를 한 대 남기고 나머지 다 팔고 그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알파인 화이트의 네, 이제 네. 그 커스텀 네. 라인의 네. 그러니까 커스텀 샵 예, 68 커스텀인데 이 빈티지 화이트 네. 컬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커스텀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블랙뷰티 같은 맞습니다. 그거 커스텀 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히스토릭 네. 커스텀샵 68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뭐 사진이라도 하나 첨부해 주시면. 근데 여튼 그래서 형님 성향은 어쨌든 그 커스텀 라인을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스탠다드 라인보다는 197 그러니까 57 블랙뷰티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지금 68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저는 오늘 딱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59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연주자라면 오늘 은총 씨가 연주하신 이 59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59의 사운드를 들어봤지만 오늘 59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저는 또 쳤잖아요. 미쳐버리죠. 저도 이게 일단은 저도 오늘 뭐 요 말씀드리기 전에 요 말 또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뉴 깁슨이라고 불리죠. 네네. 왜 이제 CEO가 그쵸,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번 CEO 그 리바이스 그 대표였던 그분이 맡았는데 너무 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깁슨 매니아로서 깁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가고 있다. 아까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깁슨도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커스텀을 쪽을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면 네. 저도 깁슨을 많이 썼지만 저는 스탠다드를 좋아하는 그렇죠. 편이에요. 실제로 저는 지금 형님은 68 커스텀 샵 커스텀 어제 알파인 화이트를 지금 딱 한 대를 가지고 네네. 있고요. 저도 이제 레스폴을 많이 썼지만 저는 88년산 59 리슈 그러니까 그때는 히스토릭도 없어 그런 라인도 없을 때요. 그러니까 깁슨의 이제 프리오더를 해서 맞습니다. 나 59 리슈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서 오더지를 받고 마치 지금의 존서나 타일러처럼 그래 만들어 줄게 해서 그 나온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 1번이 80년대에 나왔는데 그거 1번이 58 히스토릭으로 1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번일 수도 있고 네네. 1번일 수도 있는데 그거가 이제 마크 너플러가 처음 뭐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88년산 59 히스토릭 스탠다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오늘 정말 놀라웠죠? 저는 제가 살 뻔했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즘 이 뭐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저는 깁슨이나 이런 PRS까지 네. 포함해서 이쪽 기타들이 가격이 너무 위로 치솟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호가니의 그쵸, 이 나무의 수급이죠. 수급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쪽 계열 기타들만 가격이 너무 빵 뛰었어요. 그건 분명히 마호가니 나무 수급의 문제였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11년 전에 58 히스토릭을 신품으로 산 적이 있었어요. 네. 12년산이었었는데 타바코였는데 네. 좋았죠. 막 초콜릿 냄새 나고 좋았는데 근데 이 정도로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 가격이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59는 이거는 예술 작품을 맞습니다. 보는 느낌. 일단 외관도 탑도 여러분 말도 안 돼. 저 이런 탑을 처음 봤어요. 일단 제 59가 80년도 때 59가 탑이 굉장히 화려한 그쵸. 걸로 유명해요. 맞습니다. 근데
걔도 그냥 찌그러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을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 뭐 단연코 오늘 그냥 말씀드린 제가 이때까지 쳐본 오구 중에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버즈비 안에 다른 오구들도 제가 쳐봤지만 그거 칠 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다 똑같은 오구, 역시 오구지 정도였지. 지금 이 모델은 뭐 오늘 제가 팩트함 할 때 말씀드렸는데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이거는 진짜 깁슨 레스폴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엔간에서 풀가에서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린 적이 없는데 저도 사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실제로 저는 은총 씨도 그렇지만 깁슨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이 깁슨이 보여줬던 행보들 그리고 이 분명 퀄리티 QC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히스토릭 이후에 뭐 트루 히스토릭이라든지 이름만 바꿔가면서 말장난하는 것 같고 뭐 컬렉션 시리즈라든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맞습니다. 가격에 팔리는 게 맞나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만나본 히스토릭 두 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히스토릭이다. 그래서 이 깁슨도 이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깁슨 죽지 않았다를 확실히 보여줄 시간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아 그리고 가능합니다. 너무 오구 이야기만 했는데 57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57 뭐 소리 들어보셨으면 너무 좋거든요. 뭐 그러니까 오늘 치면서 현영 형이랑 저랑 그냥 계속 한바구음을 와 이런 적이 잘 없어요. 풀가 진행하면서 그냥 뭐 이렇네요 정도였고 뭐 역시 뭐 이거니까 했는데. 두 기타를 치면서 둘 다 우와우와 했는데 오늘 57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57이 사실 무겁기로 그쵸. 유명하죠. 블랙뷰티는 무겁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 익고 잘 마른 이 마호가니 나무를 써서 그런지 사운드가 원래 그런 사운드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마르고 잘 건조되고 잘 숙성된 사운드가 분명히 연출됐어요. 맞습니다. 이 90년대 중후반에 그 깁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깁슨이 그때 거를 치는 듯한 아니면 훨씬 더 예전 진짜 뭐 정말 빈티지를 제대로 복각한 듯한 여러분 허락보다는 용서가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당장 257이랑 59는 사셔야 돼요. 제가 따로 시리얼 넘버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이 기타를 사셔야 돼요. 이 기타를 그러니까 뭐 이거 실컷 쳐보시고 새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 기타를 사셔야 돼요. 이 기타입니다. 네, 바로 이 기타입니다. 이 기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